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흔히 직장인을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투명하게 조세 당국에 노출되고 과세 징수 역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손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 당연한 의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밝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꽤 있는 곳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조세 피난으로 또 이제는 조세 회피로 불리는데 두 표현 다 그리 적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유리지갑은 회피도 피난도 어려우니까요. 조세 탈주나 조세 도피 정도가 오히려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요? 아무튼 범죄 행위이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주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기업의 필수적인 인력들이 유출되는 것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기술 유출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정부가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선 경제 공약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약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 전세금이 분양가를 넘긴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뉴스원 최명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이 정부의 방지 대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정부가 이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또 민관위원장으로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있는데요. 같이 그 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안건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뺏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금액이 연평균 한 5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 기술 한 건당 피해액은 2009년에 한 1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 2014년에는 25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액이 밝혀지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25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면 한 75억 원까지도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물도록 그렇게 하고요.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에 벌금도 현행보다 10배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에 벌금액이 좀 전까지는 1억 원이었는데 이게 10억 원으로 늘어나고 네. 국내에서 이 비밀 유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이렇게 늘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영업비밀 탈취자에 대한 증거 제출 의무와 뭐 상품 디자인 모방에 대한 형사처벌, 형사사건 집중심리제 뭐 이런 각종 제도도 도입이 되고 네. 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거나 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통합상담센터와 경찰청을 한라인으로 연결하고 공정위가 현장을 직권조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기술 유출을 막겠다고 했던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뭐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부정 경쟁 방지법, 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네. 그동안은 별로 이렇게 실효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많았고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어느 정도는 실효가 있을 법한 내용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이걸 잘 수행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덩치가 큰 대기업들과 또 일을 추진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좀 실효적인 일들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예방 방지책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총선 공약 중에서 삼성전자 자동차 부품 공장을 광주로 유치하겠다.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광주에 있는 가전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이 광주 지역의 실업도 늘어나고 뭐 경기가 좀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거에 대안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삼성전자의 자동차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공장을 유치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오늘 광주 경제 살리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지역에 삼성 미래차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걸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최근에 이제 더민주에서는 양양자 후보라고 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죠. 고졸 상무 출신. 네. 맞습니다. 그분을 이제 영입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연초에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담당 네. 팀도 꾸렸고 요 두 가지를 이제 매치를 해서 미래 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하면 좋겠다. 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더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게 경제 민주화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재벌의 부가 편중되는 것, 독점되는 것을 좀 막겠다. 이걸 좀 분배를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재벌을 통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광주 지역의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이 정책 기조하고 좀 맞물리지 않는 것 이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네. 이게 연초에 이거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장을 지을지 말지 또 공장을 국내에 지을지 해외에 지을지 이런 것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민주당에서 조금 앞서 나간 거 아니냐. 삼성전자에서 요 공약이 나온 다음에 네. 뭐 이걸 우리가 평가하고 말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지만 전장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예, 공약이 이 공공의 공짜가 아니라 빌공짜가 되면 안 될 텐데요. 자, 셀트리온 뭐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는 아주 유망 바이오 기업인데 미국에서 복제하기 첫 허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얘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네. FDA라는 곳이 상당히 까다롭고 이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유명한데 네. 이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 바이오 복제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램시마라고 해서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네. 약 10년 동안 개발을 해서 이번에 처음 10년 만에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램시마라는 것은 이제 존슨앤존슨이라고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개발한 그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강직성 척추염, 또 성인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것들 면역 질환에 쓰이는 그런 약인데 네. 굉장히 고가의 약입니다. 요거를 복제한 약이 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입니다. 네.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동물 단백질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제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램시마나 레미케이드 요런 게 속해 있는 게 이 TNF-알파 억제제라는 그 약 품목인데 네. 요게 미국 시장에서만 20조 원 규모고 전 세계에서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약 시장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약 10% 정도, 3조 5천억 원 정도를 차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원대한 좀 계획도 내놨고요. 이게 한국이 미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 산업 중에 유망한 것이 바이오 산업인데 속속들이든 성과를 내고 있어서 조금 기대할 만한 거 아닐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의약 바이오 뭐 연초부터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주식시장도 이끌어 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인하, 이 또 예적금 금리도 수수료 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인하를 하네요. 이럴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최근에 올린다고 보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연이어서 지금 예금금리도 내리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이 최근 0.13%포인트, 또 우리은행은 조만간 수신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NH농협은행이 지난달 말에 예적금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정기적금 3년 만기가 연 1.8에서 1.7로 내려왔고 자유로운 우대적금 3년 만기는 1.65에서 1.55로 내려왔습니다. 알짜배기 저축예금이라는 것은 1억 원 이상 입금할 경우에 0.9에서 0.8로 재형저축은 이 4.3에서 2.8%로 1.5%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네. 또 국민은행에서는 KB 개인종합자산관리예금의 금리를 0.02에서 0.13%포인트 내리기로 했고요. 네. 우리은행은 오늘 16일부터 예적금리를 일괄적으로 다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수수료는 올리고 금리는 내리고 좀 참 고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전셋값이 분양가를 넘어섰다라는 뉴스 종종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 아주 많아졌다라고 봐야 되나요?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율로 상당히
의미 있는 비율이 나왔는데 이 부동산 114라고 이게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가 있는데 네. 작년에 입주한 전국 165개 단지에 916개의 주택형을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 15%가량의 단지에서 전세값이 분양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2013년에 이 비율이 2.5%였고요. 2014년에는 4.7%였는데 불과 1년 만에 10%포인트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지방광역시가 29.9%, 또 기타 지방은 7.4%를 보여서 지방광역시에서 이 같은 비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전세값이 분양가의 80% 미만인 입주 아파트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역별로 특히 대구에서의 분양가 대비 전세값이 높은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대구에서는 입주 아파트의 절반 56.5%가 전세값이 분양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세값이 분양가를 넘어섰다는 의미는 이 아파트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잔금을 내는 부담 없이 전세로 바로 돌려서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한데 2년 뒤에 전세값을 되돌려줄 때 제대로 못 돌려줄 가능성이 깡통전세라고 하죠. 네네.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거래를 머뭇거리는 심리와 또 근본적인 시장 상황을 좀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함께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이 있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또 소년 가온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 정동국장 20년 내공이 담긴 기획 공연 가온 티켓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어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섰는데요. 이것 섭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이것을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이 살 수 있는 조리법, 또 커피, 과자, 가공식품, 음료 등에 들어있는 이것의 양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한데요. 이 2014년 또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30살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탕 수수와 사탕 무에서 나온 것으로 단맛이 나고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렵지만 자,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요리 프로에서 어떤 분이 이거 넣으면 맛있다고 팍팍 퍼넣는 거기도 합니다. 뭘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텐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퀴즈 정답 벌써 보내주시는 애청자분들 있네요. 자, 힌트 제가 하나 더 드리면 달콤한 유혹. 예, 요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도 인간들은 달콤한 유혹을 벗기 어려울 텐데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도피 실태가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아들을 포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2개 나라의 전현직 정상, 영화배우 성룡, 축구스타 메시 이런 세계 저명 인사들도 다 연루돼 있습니다. 돈의 달콤한 유혹 때문일까요? 과연 조세 피난처가 뭔지, 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는지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궁금하셨죠?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ICIJ가 공개한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 문서에 이 조세 회피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경로로 알려졌다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상식적으로 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탈세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기 혼자는 못 올 겁니다. 그렇겠죠. 옆에 주위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조력인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파나마, 파나마에서 가장 큰 로펌이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모색 폰세카인데, 네. 이 로펌에서 1977년부터 작년까지 약 40년 가까이 자기네 고객들과 관련된 상담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내부 자료가 첫 번째는 독일의 신문에 입수됐고요. 네. 그 독일 신문이 아까 말씀하신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한테 이것을 갖다가 전달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각 나라마다 그 지부가 있는데, 네. 그들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찌됐든 총 건수는 1,150만 건이라고 하고요. 지금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지금 아이슬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아르헨티나 이런 사람들과 또는 뭐 유명한 축구 선수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하니까, 네. 엄청난 그 자료가 공개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뭐 예전에는 조세 피난처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사실 표현상 조세 도피처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이 조세 피난처의 기준이 뭐고, 네. 또 이곳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지 좀 궁금할 텐데요. 예, 정상적인 나라들은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 다 일정한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도 소득세 최고 세율이 38%이고요. 네. 그다음 법인세 최고 세율이 현재 22%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조세 도피처 또는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니?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 발생 소득의 전부 또는 100분의 15% 이하로 부과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 지역이나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2%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실효 세율이 우리나라도 16%, 17% 되니까 외국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는 조세 피난처라 볼 가능성이 있지만, 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조세 피난처라는 다들 믿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개 정도 카테고리로 구별이 됩니다. 네. 아예 세율이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네, 네. 모나코 같은 나라, 싱가포르 여기에 해당되고요. 네. 그다음에 텍스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조세 조약을 갖다가 아예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세 조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교환해 줘야 되는데, 예, 그런 나라들이 이제 현재 바하마, 버뮤다, 지금 말씀하신 버진 아일랜드 이런, 네. 나라들이 되고요. 세 번째는 텍스 쉘터라고 해서, 네. 아예 자국 안에서 번 소득에서만 과세하고 다른 나라에서 번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홍콩이나 파나마의 경우가 이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그러면 파나마 안에서 번 소득은 정상적으로 과세되지만, 네. 파나마 밖에서 얻은 소득은 파나마에서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텍스 리조트라고 해서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형태,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별하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나라들인데, 네. 아일랜드, 네덜란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사실상 가장 큰 조세 피난처는 미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조세 피난처로 뜨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나 미국의 델라웨어주나 네바다 같은 데는 사막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누가 거기 가서 사보려고 하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주정부에서 하여튼 미국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 우리 다 세금 면제해주겠다. 아. 또 조금만 있으면 또 영주권도 주겠다. 네네. 라고 해서 한국의 모 신문 같은 데다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죠. 네. 미국의 기업은 조세 피난처, 미국 밖에 있는 조세 피난처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숨기고 있고, 미국
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세금을 숨기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텍스 파라다이스, 텍스 리조트, 텍스 쉘터 어떻게 보면 참 이 표현들이 좀 애매하기도 네.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이 버진 아일랜드의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뭐 예. 1달러짜리 주식을 뭐 달랑 몇 개만 발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했다. 그래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네.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세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2000년도 외환 자유화 이후에는 완전히 자유화됐거든요. 네네. 현재 우리 국민들이 해외 주식 사는 것도 전에는 다 허가를 받았는데 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듯이 조세피난체 회사를 세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법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그곳에서 세운 법인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네. 그런데 그 번 돈을 한국에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건 탈세가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조세피난처는 우리나라만 달리 그 금융실명제도 돼 있지 않고 자명계좌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거의 희박합니다. 네네. 따라서 우리나라 국과세관청은 우리나라 기업이 조세피난처에서 회사를 세웠는데 거기서 본 소득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국가가 별도로 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아마 이번에 문제가 된 노태우 대통령 아들도 당시에는 그냥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그 대통령의 아들이 주소를 서울로 한 것이 아니고 홍콩으로 돼 있었다고요. 홍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남이 알지 못하게 네. 설마 이게 이렇게 공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네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또 토닥이 자기 이름으로 하고 내가 내년 대한민국 국세청한테 홍콩에 있는 회사가 이랬는데 내가 돈을 얼마 벌었고 신고한다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심을 사는 거죠. 예.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정 여력이 많고 돈이 많은 분들이 이러는 게 더 이 상대적 박탈감이 유리지갑들은 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2013년에도 국세청이 여괴 탈세 조사를 해서 한 400명 정도를 확보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괴 탈세 규모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3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약 405명의 한국인 명단을 저희가 과세관청이 파악했고요. 네네. 이 중에서 정말로 탈세 혐의가 있는 48명에 대해서 약 1,3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했다라고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뭐 이번에는 이보다 더 분량이 더 많으니까 네. 이거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 ICIJ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코리아로 검색된 파일이 모두 15,000여 건이다. 네. 그런데 뭐 방금 사실은 그 노 전 대통령 장남 얘기도 했지만 네. 뭐 홍콩 주소로 되어 있고 이름이 뭐 영문식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이 검색으로는 발견이 안 되는 건데 네. 일단 한국 주소 기재된 이름 명단이 총 195명. 네. 또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네. 한국인의 김, 이, 박 씨 또는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걸 가지고 아마 추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식의 회사 법인명 갖고 추적을 하고 또는 한국인의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100여 개 국가 나라의 전문 기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분석이 한계는 있겠죠.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타파 같은 언론 인터넷 언론이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에 가입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세금 탈루를 하는 것 도덕적 지탄과 또 현행법 위반 외에도 네. 국가적인 손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적은 돈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네. 국가 재정 손실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제탐사 언론협회의 보도자료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영국에서 있는 조세정의 네트워크라는 그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화제가 됐었죠. 네, 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은 미국을 빼놓고요. 미국과 네. 일본을 빼놓고 조세피난처에 누워 탈루된 소득이 약 21조 달러가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21조 달러요?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합치면 여기다가 세율 20%만 곱한다 할지라도 6조 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 돈을 합치면 6천억 원, 6천조 원 정도 되는. 예, 6천조가 됩니다. 예, 엄청 많은 거죠. 네네. 근데 불명예스럽게도 그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역외 탈세 규모가 한국이 중국, 러시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서 금액은 7,790억 달러, 약 880조 원에 이른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거짓말이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조세 부담률이 지금 19% 또는 20%니까 네. 곱한다 할지라도 세금만 해도 약 60조 원 가까이 된 돈이 밖에 탈루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발 이 금액의 10분의 1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탈루한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나라 경제를 위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네, 교수님 그렇구나. 마음,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국세청이 2013년에 앞서 말했지만 대대적 수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잘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 정말 달콤한 유혹인데요. 네. 이 달콤한 거 좋아하시다 보면 오늘 퀴즈에도 나오지만 건강해지듯이 경제도 해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자들은 또 대기업들은 사실은 세금이 비용이거든요.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온갖 머리 좋은 사람들, 온갖 외국의 제도를 다 이용을 해서 가장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걸 왜 못 막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제 궁금한 게 왜 그걸 참, 근데 그게 진짜 불가능한 게 외환 거래가 자유화되고 있으면서부터는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뭐 투자는 가능하게 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려면 도대체 그 나라에서 얼마를 번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세 조약을 체결해서 네. 조세 조약상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는데 네. 조세 피난처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2017년서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하자고 했는데 네. 아직도 2017년도까지는 1년이 남았고요. 네. 그 도중에 정부가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당신네들 우리가 조세 정보를 다 교환하니까 혼날 테니까 네네. 2015년 9월서부터 2016년 3월까지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세 자진신고 제도를 할 터이니 네. 그때까지 신고하라. 예.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주겠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자진납세해라 했네요. 네, 자진납부해라. 네. 신고해라. 그런데 성과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OECD 국가가 모두 다 여기에 지금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OECD 국가가 2014년 9월 달에 영어로는 BEPS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국제적 세원 잠식이라고 합니다. 네네. 베이스 이로전,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소득 이전입니다. 저소 피난처, 네. 프로핏 쉬프팅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가입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몇 가지는 좀 입법화를 좀 하고자 하는 중간 단계는 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어차피 이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네. 근데 네. 각 나라마다 또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 참여하고요. 뭐 각 나라 정상들도 엮여 있다고 하니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일 것 예,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추가로 저희가 또 이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두 번째 인터뷰 보내드리는 지금 3시 38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뷰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최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서 참 송구합니다. 유례없는 세계적 경제 위기가 기존의 경제활동이나 상황을 예측 할 수 없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생명보험사가 해지환급금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해지환급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보험까지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라서 이럴까요? 또 이 손해를 보거나 문제는 없는 건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보험 해지 환급이 14년 만에 최대라는 뉴스가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네. 수준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집중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 환급금이 네. 18조 4,650억, 그러니까 18조 5천억 정도가 됐는데요. 네. 이거는 그 2002년도 이 통계를 작성한 14년 만에 최고의 금액이인데요. 네. 그 금융위기의 시절인 2008년도에 네. 17조 7천억 정도로 급증했다가 네네. 2011년도에는 14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꾸준히 오르다가 지금 올해에는 작년에는 그 18조 5천억 정도로 사상 최고를 거듭 그 기록을 경신하면서 우리의 어떤 가계 경제가 목돈 마련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하나의 어떤 그 단편적으로라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네. 규모의 보험 해지 환급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이 만기가 남아있는 보험을 미리 해지하는 것,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일종의 미래에 내가 받게 될 소득이거나 보장인데 그런 것까지 당겼을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이제 뭐 5년에서 7년 정도가 돼야 원금을 줄 정도를 찾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이런 부분에서 해지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목돈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해지한 경우가 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료의 그 어떤 그 매월 그 불입하는 어떤 부담에 대한 것도 좀 작용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월 평균의 그 가구당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능력이 네. 과거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2년도에는 월 평균 42만 3천 원 정도를 네. 그 보험료로 보험료로 지출을 했는데요. 네. 이 금액은 2012년보다 한 14%가 하락한 금액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매월 불입하는 그런 금액이 증가했는데 네. 작년에는 그 이 또 월 불입하는 가구의 능력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뭐 지금 조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예, 미래고 뭐고 당장 쓸 돈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해지할 때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5년, 7년 뭐 이런 기준도 있다고 네네. 했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해지하는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왜냐하면 그 보험금을 낸 것 중에는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 하고요. 네. 보험사가 경비로 사업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네. 원금보다는 못 받는 부분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네. 무작정 어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든다면 저축성 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네. 보장성 보험을 나중에 해지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에 가입한 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맨 나중에 해지하는 네. 그러한 그 어떤 선택의 그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이 부분 또 저희 청취자분들 생각해 두시면 좋을 텐데 네네. 자 저축성 보험을 기장 보장성 보험보다는 먼저 기왕이면 급하면 해지하고 네네. 또 오래된 것보다는 최근 가입한 걸 차라리 먼저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훨씬 더 손해가 적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네. 예. 자 이런 손해도 명백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지가 급증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도 낮고 불경기에다가 또 고객 유치까지 어려지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할 텐데 보험사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보험사도 문제인데요. 보험의 그런 해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지를 그 대체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알려서 해지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네. 예를 든다면 보험 계약 대출, 예를 들어서 약관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일정 기간 보험료를 자동 대출해서 납입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보험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것들을
활용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지를 막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제도를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뭐 얘기 듣고도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중단을 하거나 좀 대리 납부라는 그 대출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고 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보험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목돈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꼭 해지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조 대표님께서 기사 인터뷰를 보니까 정부 당국은 관리 당국은 주의 깊게 보험사의 행동들을 지켜보고 감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걱정거리 때문일까요? 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그 계약 해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사들은 판매를 독려하면서 불안전 판매가 좀 많아질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지 환급금을 포함해서 보험금들의 어떤 각종 지급금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그 정책을 그 보험사들은 전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돈은 더 안 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뭐 까다롭게 강화한다든지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 보험사들을 꼼꼼하게 감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미래에 대한 대비이고요. 또 위험 상황에 대한 준비 저도 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은 결국 가입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좀 가입할 때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지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입하시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은 장기 계약 상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가입하는 그러한 그 판단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재정 설계에 따라서 필요 자금을 먼저 산출해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러한 그 가입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한 현재와 장래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을 또한 지속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또 개인의 소득의 어떤 변화들을 예측하지 않는다면 보험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뭐 18조 원이라 되는 금액이 환급되듯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안전한 경제생활, 뭐 똑똑한 경제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오늘 제목을 들어보고 약간 좀 겁이 나더라고요. 납치형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 납치형 사례는요. 과거에 유행했던 것인데요. 네. 이 그동안 전통적인 이 보이스피싱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대포통장이 연루됐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편취하는 소위 그 정보기관 사칭형이 주류였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뭐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 네네. 금융범죄 사기범 1등을 검거했는데 압수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량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당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 그는 목소리를 공개한 이후로는요. 네. 국민들이 잘 속지 않자. 맞습니다. 예. 이런 납치형과 같은 복고풍 수법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참, 이 새로운 방식이 복고도 갔다가 정말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식으로 유행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납치형 보이스피싱 사례 좀 소개를 더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기범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요. 아들이 사채비 5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지금 납치한 상태다. 네. 바로 지금 송금해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서 장기를 적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이거 이 표현이라든지 내용 자체는 조금 과격할 수 있지만 이런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하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제 육성 녹음된 거를 들려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30분 정도 분량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그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채업입니다. 우리 양아차입니다. 사람이 돈을 적게 빌려가시면은 적게 갚아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아저씨? 갚아야죠, 당연히. 물어보니까
야 지금 뭐 친구 새끼도 못 찾고 막 돈도 없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 신체 포기 각서까지 그걸 다 작성을 시켜놨어요. 내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 변하고 풍파, 경마 이 세 개만 떼어내도 우리가 받을 원금 5천만 원 충분하게 나옵니다. 네. 신체 포기 각서란 말이죠.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안 갚게 되면 그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아저씨 명의로 통장하는 잔고수가 긁어 모아서 오늘 나한테 갚았을 때 네. 얼마 됩니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실제로 납치형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실제 상황 목소리입니다. 이제 범인이 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말은 뭐 무슨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좀 그럴듯하게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사기범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그 처음에는 비교적 좀 공손한 말로 네. 그리고 이제 뭐 법원 용어로 쓰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네. 네, 조금 이제 들려드릴 내용에는 사기범이 오늘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해서 아버지가 돈이 없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대판을 하면요. 네네. 당장이라도 이 아들을 죽일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예. 네, 이게 좀 욕설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들려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일부분만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욕설을 좀 지웠습니다, 여러분. 일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저씨 명의로 통장하는 잔고수가 긁어 모아서 오늘 나한테 갚아주시는 돈이 얼마 됩니까? 나한테 갚아주시는 돈이? 지금 10원짜리도 없어요. 10원짜리도 없는데 오겠다. 그래야 된다고. 며칠이라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야, 돈이니까 니도 내라 뭐 나이가 뭐 비슷한 거 당신이나 호구로 보여. 좋게 얘기하니까 사람 말 같지 않아? 그래. 돈을 안 갚아 잘한 거야 지금? 야, 망치야. 이러네요. 너 없단다. 저 뭐야? 저 맞추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한테 전화 드려야 자, 네, 여러분 지금 뭐 소리 지른 거는 저희가 범죄 상황 실제 녹음된 것들을 이제 들려드린 겁니다. 자, 망치야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좀 사실은 아, 참 저희 입장에서는 분노스럽습니다. 모르는 일반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공포감도 들 테고요. 뭐 마취시켜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좀 기획된 연출된 어떤 하나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는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대범하신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일반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유사한 전화를 받으면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사기범이 이렇게 정교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혹되기 뭐 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 내용 저희가 들려드린 건 안 나왔지만은 이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아들의 이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알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 더 그럴 텐데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또 유행했었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전에는 이제 그 아들 회사 동료라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이제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 네. 빨리 돈을 보충하지 않으면 해고되니까 돈을 보내라. 이런 유형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들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빨리 주지 않으면 구속되니까 돈을 빨리 보내라.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모든 상황에서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범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으셨던 분들은 혹여나 이 전화를 받으셨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1332 혹은 112 혹은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녹음해서 들려주는 사례,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나요? 네,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사례는요. 네. SK텔레콤의 그 애플리케이션인 T전화를 통해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네네. 예, 저희 금융감독원이 작년 11월부터 그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로 판단되면요. 네. 고객이 이렇게 굳이 녹음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기능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없다 하더라도 사기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녹음하시고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코너에 올려주시면요. 향후 이런 피해 예방이나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아무리 예방하려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 사례를 겪고 있었던 피해자분들만큼 잘 아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게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데 한 발짝 나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사연 보내주신 이 피해자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하라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좀 가슴 철렁하는 얘기들도 전해드려서 놀라지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그래도 예방을 위한 일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설탕이었습니다. 네, 가래떡에 설탕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텐데 사실 이 맛의 유혹, 하지만 건강이 먼저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정답자 알려드립니다. 5202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립니다. 정답 설탕. 저는 설탕 너무 먹어서 당뇨병 걸린 59세 가장입니다. 건강에 나쁘니 절대 드시지 마세요. 예, 병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0590님 연극 티켓 선물 드립니다. 정답 설탕.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계속 끌리네요. 네, 잘 참으셔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